스파게티 까르보나라입니다. 까르보나라는 시험에서 면도 삶고 소스도 만들어야 됩니다. 불을 하나밖에 사용을 조리기능사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먼저 면을 삶으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냄비에 먼저 물을 끓여볼게요. 면 삶을 때는요, 물을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돼요. 8분 정도는 면을 삶아야 되기 때문에 8분 동안 삶아도 물이 졸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보통 1리터의 물에 소금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물을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면끼리 들러붙지 말라고요. 식용유 또는 올리브유를 이렇게 넣고, 그 다음에 면을 삶아주시는데, 냄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이렇게 놓으면 면이 다탈 거예요. 그래서 빨리 안쪽으로 넣어주시고, 또는 잠깐 뜨거우면 불을 줄이고 넣어주시면 됩니다. 불은 면 삶을 때는 원래 계속 센 불입니다. 뚜껑은 열고요.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또 면끼리 들러붙어요. 아무리 식용유를 넣어도. 그래서 넣고 나서 한번 휘 저어주셔야 되고, 시험 볼 때는 스파게티가 나오는데, 스파게티마다 삶는 시간이 조금 다르지만, 대개 10분 전후입니다. 근데 저처럼 미리 삶는 경우에는 1, 2분 정도 덜 삶아야 돼요. 그래서 저는 7, 8분 정도 시간을 재고 삶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그동안에 재료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자, 통후추가 나오는데 시험 볼 때는 이거를 씻지 않고요. 그다음에 그라인더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다져서, 굵게 다져서요, 사용하시면 됩니다. 요구사항대로 베이컨하고 같이 볶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베이컨이 나오는데 시험 때 1cm라고 돼 있어요. 이 부분이 1 곱하기 1은 아니에요. 폭만 1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1cm로 썰어주세요. 파슬리는 이파리만 다지겠습니다. 시험 볼때 리에종을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요. 리에종은 흰자를 안 쓰고 노른자만 사용을 합니다. 노른자 한쪽에 두고. 그다음에 시험에서 휘핑크림이 약한컵 정도 나오는데요. 2큰술에서 한 3큰술 정도는 노른자랑 섞어서 농후제, 농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한꺼번에 다 소스로 붓지 마시고요. 리에종도 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7, 8분 정도 삶아진 면은 건져서 바로 쓰시면 좋은데 다른 작업을 하느라 바로 못 쓰는 경우에는요, 찬물에는 헹구지 마시고 이렇게 꺼내서 가장 넓은 접시에 꺼내서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이렇게 발라서 기름칠을 좀 해놓으시면은 면끼리 좀덜 들러붙습니다. 이렇게 미리 해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까르보나라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. 올리브유와 그다음에 버터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. 보통 한 큰술 미만으로 들어가는데요. 시험 볼 때는 까르보나라에서요, 식용유, 버터, 올리브유 세 가지가 다 지급됩니다. 그럼 그거를 여기다 식용유를 넣긴 좀 그렇잖아요. 식용유는 면 삶을 때 넣는다거나 면을 기름칠한다 할때 넣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올리브유와 버터를 넣어주고, 시험에서는 재료가 뭐 없습니다. 베이컨하고 통후추밖에 없어요. 자, 베이컨 볶을 때 통후추도 같이 넣어서 잡내를 없애주겠습니다. 다른 재료는 절대 들어가면은 시험에서는 떨어집니다. 자, 이렇게 베이컨이 볶아지면 지급된 휘핑크림 넣어주시면 돼요. 시험 볼때 리에종 만들어 놓고 휘핑크림 나머지 전량 다 넣으시면 됩니다.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끓어오릅니다. 그러면 삶아놓은 면, 그리고 소금간 해야 되겠죠? 소금간. 그 다음에 치즈가루는 여기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, 완성 접시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. 파슬리 가루도 마찬가지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리에종을 넣어야 되는데, 리에종을 넣을 때는 여기 여분의 크림이 좀 남아 있어야 돼요. 만약에 이게 적다면 리에종을 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. 한 큰술, 두 큰술만 넣으세요. 그럴 때는 너무 많이 넣거나 리에종 넣고 계속 가열하고 있으면 분리가 될수 있어요. 그래서 넣으면서 저으면서 소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리에종 넣고 불 끄겠습니다. 이제 담아 볼게요.
담는 방법은 시험 볼 때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퍼져 있게 담는 것보다는 모양을 조금 이쁘게 내면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파슬리 가루는 위에서 뿌리셔도 되고 버무릴 때 내셔도 된다 그랬죠. 파마산 치즈가루 한 번 더 뿌려볼게요. 자, 스파게티 까르보나라는 시험에서 면을 알단테 상태로 삶으셔야 됩니다. 면이 너무 퍼지거나 딱딱하게 삶으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크림하고 면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리에종 넣고 나서 여기에 기름띠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현상 절대로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까르보나라 완성되었습니다.